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한때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더 추워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현재 경북 김천 등 영남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오늘 강원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3.7도, 경기 동두천 영하 4.6도, 서울은 영하 3도를 기록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도 이상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찬 공기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강원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월요일에 반짝 풀리겠고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서 야외 활동할 때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날씨 변덕이 심한 만큼 추위에 약한 노약자는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